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1, 2, 3공정 모두 이제 툴패스를 내었습니다. 황삭, 황잔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모델 불러왔고, 모델 소재를 선정했고, 공구 선정 방법 등등을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워밀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깊이 들어가면 어렵겠지만은 1, 2, 3 공정에서 했는 작업하고 그 유사하게 대부분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4 공정까지 이번에 하고 그 다음에 NC 코드 뽑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NC 코드 뽑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 공정을 하는데, 4 공정은 형상부 전체 중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공 패턴은 옵티마이저 등고선 가공 패턴을 통해서 볼 공구 6파이, 파이 6파이. 앞에서 공구를 사용했죠. 3번 공구를 다시 한번 사용해서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형태로 가공 파라미터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3공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4공정 할 때는 툴패스를 여기에서 생성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해도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눌렀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옵티마이즈 가공 패턴입니다. 여기 가공 패턴이 있는데, 옵티마이즈 등고선을 해야 되는데 없죠, 황삭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특히 금형을 가공할 때는 정삭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는 가공 패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옵티마이저 등고선을 선택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름을 5004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름은 항상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넣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대문자 O에다가 이제 공정 순서 0004, 0005 이렇게 넣으시면은 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넣는 게, 자, 보면은 블록은 설정됐고 건드릴 필요 없고, 공구 공구는 이제 앞에 6을 사용했죠. 한번더 있잖아. 6을 이렇게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그 다음 기계 시뮬레이션 건드릴 필요가 없고, 제한. 제한 또 보면은, 여기 바운드리를 설정해야 되죠. 지금 가공하려고 하는 게, 요 위에 형상부만 이렇게 가공할 겁니다. 형상부. 형상부에만 가공할 거기 때문에, 형상부에 어떤 바운드리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톱관계 관련 없고, 옵티마이즈 등고선 가공. 여기에서 앞에서 여기 있는 스텝 오브라든지 가공 여유, 가공 공차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공 공차는 0.01 맞고, 그 다음에 가공 여유는 0.07, 그 다음에 스텝 오버는 0.5네요. 0.5 이렇게 하도록. 자, 여기에서 보면은 좀 숫자가 다른 게 있죠. 만약에 0.1을 넣으면은 요 수치가 달라지죠. 그 다음에 1을 넣었다 그러면은 또 달라지고. 요 형상은 뭐냐면은 cusp이라는 겁니다. CUSP. cusp이라고, 자, 볼 공구기 때문에 볼 공구가 동그랗게 있다 그러면은 어때요?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볼 공구가 있다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가공하고, 다음에 가공할 때 어때요? 다음에 그림이 잘안 그려지는데, 요렇게 가공하고 나면은 여기에
여기에 보면은 어때요? 고랑이 하나 생기지, 산이 하나 생기죠. 특히 우리가 밭을 간다 생각하면은 여기에 갈고 그 다음에 스텝 오버 얼마 움직여서 다시 갈면은 여기에 산이 생기잖아. 요 높이를 커습이라고 그럽니다. 커습. 커습 높이가 0.084524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얼마를 했습니까? 0.5를 했죠. 0.5 하면은 요 높이가 또 달라집니다. 반대로 여기에 값을 입력해도 요 값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산이 이렇게 많으면은 높으면 높을수록 표면이 거칠겠죠. 그러면 이 값을 뭐 0.01을 넣겠다. 그래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스텝 오버를 0.01로 하면은 0.51 때 하고 비교하면은 0.51 때한 시간을 걸린다 그러면은 0.01일 때는 뭐 10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가공은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 엔지니어가 NC 코드를 짤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느 정도 중사기이기 때문에 가공 여유가 0.07이 있잖아, 그죠? 00이 아니고 그러면은 스텝 오버를 어느 정도 약간 여유를 줘도 괜찮습니다. 정사기일 때는 이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0.5를 넣고 그 다음에 피드와 속도, 스핀들, 속도는 RPM입니다. 회전수가 8000, 그 다음에 절삭이송 속도 3300, 이렇게 해서 다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지금 형상부 중사기인데 여기에 대한 바운더리를 안 만들었죠. 만약에 바운더리를 안 만들고 해버리면은 이 전체를 다 가공해버려요. 자, 그러면은 바운더리 없이 해보겠습니다. 뭐 노 바운더리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해서 가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 지금 바운더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바운더리가 없을 때는 어때요? 여기에 다 가공해버렸지. 다 전체를 다 가공했습니다. 굳이 평면 같은 데는 볼 공구로 할 필요가 없죠. 플랫한 공구나 팁 공구로 가까우면 면이 깔끔하게 나오는데 볼 공구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요 형상부만 가공을 해야 되는데 바운드를 잡지 않으면 전체 다 해버려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굳이 멀쩡히 있는 소재를 여기에 다 가공해가지고 볼 공구로 해서 중삭을 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가공 시간이 굉장히 늘어났죠. 그래서 손실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자, 요거는 바운더리 없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바운더리를 하나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평면들을 보이고 해서 요 위에 면을 이렇게 바운더리를 잡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려면은 쉬프트를 누르고, 자, 이렇게 잡혔죠. 이렇게 바운드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사용자 정의를 할 건지, 선택된 서피스를 할 건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제 사용자 정의를 해볼까요? 바운더리 생성 혹은 선택된 서피스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볼 6을 지금 사용할 공구를 반드시 넣고 이름을 5004 선택된 서피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적용 확인 해버리면은 자
요 마우스 왼쪽을 누르면은 선택 선택이 없어지죠. 이렇게 요 바운더리에 형성되었습니다. 자, 렌더링을 꺼보면은 요 상태로 바운더리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을 가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할 때도 이제 요걸 하나 복사를 하면 되죠. 마우스를 클릭하고 오른쪽에서 설정 들어가면은 요 위에 보면은 요거는 다시 활성화 시켜서 파라미터를 수정하고 계산을 하겠다는 거고, 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클론입니다. 복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복사 하면은 요거는 이제 바운더리가 있는 거죠. 바운더리 있는 상태로 해서 다 똑같고 값은 똑같고 제 안에 들어가서 바운더리가 있는 거를 선택해서 계산 자, 그러면은 어때요? 요 면만 이렇게 정확히 가공이 됐죠. 볼 6, 파이 6을 가지고 볼 6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옵티마이즈 등고선이란 뜻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등고선은 들어봤죠? 산 같은 거 2D 평면에 나타낼 때 등고선의 이게 형태에 따라서 산의 고조를 나타낼 수 있듯이, 요 강화할 때도 형상에 따라 가지고 요 보면은 일정 간격을 해서 쭉 했죠. 가공을 쭉 하고 갑니다. 평면에서 보면은 일정 간격으로. 그런데 왜 옵티마이즈라는 말을 적었냐면은, 옵티마이즈는 최적화라는 뜻입니다. 최적화, 왜 옵티마이즈를 적었냐면은, 자, 요 평면에서 보면은 등 간격으로 쭉 가다 보면은 여기에 경사진 부위가 있죠. 경사진 부위를 이렇게 딱 지나면 어때요? 여기에는 같은 간격이라도 요 윗부분 강하고 아랫부분 강하고 이 중간에는 강하게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사진 부위에도 등 간격으로 최적화시켜서 이렇게 강을 툴패스를 낸걸 옵티마이저 등고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형상이 있다 하면은 형상에 옵티마이저 가공 패턴을 사용하는 것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공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사공정까지 했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4공정부터 5공정부터 16공정까지 모두 다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툴패스 전략만 잘 세워두면은 한 단계 한 단계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면 됩니다. 즉 1, 2, 3, 4공정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면은 다른 공정들도 시간을 좀 투자해서 고민하면은 금방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5, 6, 7, 뭐, 그 다음에 7번, 8번, 9번, 척벽 가공 했는 거, 그 다음에 10번, 11, 참조, 그 다음에 옵셋 가공, 그 다음에 13, 코너 가공, 14, 그 다음에 15, 16, 요렇게 가공해서 완료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은 요 밑에 보면 어때요? 미리 공구도 다 만들어져 있죠. 공구를 좋은 거는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가공 지수를 보고 1번, 2번, 3번, 그다음 4번, 5번, 6번, 그 다음에 7번, 뭐 8번, 9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팅 분류를 해서 미리 가공 번호를, 공구 번호를 집어넣고 바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두면은 이제 나중에 공구를 여러분들이 툴패스 할때 공구를 갖다 쓰면 됩니다. 가져다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바운드리를 만든 케이스도 여기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6 공정까지 모두 이제 툴패스를 냈습니다. 내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정작 머신 센터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은 이 데이터들이 아니죠. 이런 모델이라든지 이런 툴패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FANA 컨트롤이다 그러면은 G코드로 된 NC 코드만이 이제 쓸모가 있습니다. 그걸 NC 프로그램을 도출해서 그걸 머신 센터에 전송을 해서 가공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NC 프로그램 뽑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뽑는 거는 보통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자, 1공정, 2공정, 3공정, 4공정 개별적으로 가공을 하겠다. 이건 뭐냐면은 1공정을 가공한 후에 뭐 장비가 썩버리죠. 그 다음에 다시 2공정 프로그램을 전송해서 가공을 하겠다는 거고,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게 다 싫다. 그러면은 1공정부터 16공정을 동시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둘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한 공정씩 NC 코드 뽑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은 자, 개별 NC 프로그램 생성이 있어요. 누르고 그러면 여기 하나 생겼죠? 2번 또 이렇게 누르고 뭐 3번 또 누르고 그래서 시간상 3번까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아이콘 메뉴 체크표는 됐는데 아이콘 메뉴가 지금은 요 메뉴는 아직까지 출력을 안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만든 후에 5001번에 마우스를 올립니다.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설정에 들어갑니다.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해야지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설정 들어가면은 이름은 이렇게 되고 출력 파일 출력 파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출력하는 공정 저 NC 코드가 출력되는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옵션 파일 요걸 넣어야 돼요. 요거는 지금 우리는 NC 코드 중에 G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FANA 컨트롤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누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FANAC이 있죠. 만약 FANAC이 없으면은 여기에서 찾으면 돼요. 파워밀에 덕터포스트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FANAC이 여기 있기 때문에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은 요 밑에 보면은 1공정만 여기 들어가 있죠. 1공정에 있는 툴패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출력을 누르시면 돼요. 확인하고 하면은 포스트 프로세스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완료가 되면은 여기 아이콘 메뉴 색깔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1공정의 NC 코드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요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닫기를 하고 그 다음 2공정도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2공정도 설정에 들어가서 요거는 경로는 똑같고 그 다음에 OPT 옵션 파일을 FANAC으로 바꾸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출력 자 여기 포스트 프로세스 되었습니다 하면은 정상적으로 된 겁니다. 만약에 보통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제 공구 넘버를 중복했을 때즉
볼 6하고 F10짜리하고 2번, 2번 했다 그러면은 여기 워닝 메시지가 뜹니다. 그런 경우. 그 다음에 3번 해서 설정.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파락을 이렇게 하면은 출력. 그러면은 이게 1, 2, 3번까지 모두 되었습니다. 16번까지 모두 이런 형태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1번부터 16번까지 동시에 다 강화를 하고 싶다. 뭐 2, 3일 동안 무슨 일인데 돌리면서 계속 강화를 이어가겠다고 하면은 자, 이렇게 한번 NC 프로그램 생성 하나 하고 요 이름을 뭐 단순하게 올해요. 올 공정해서 올 프로세스라는 뭐 이름을 하나 넣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파락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가 텅텅 비어 있죠.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확인을 하겠습니다. 출력이 안 됩니다. 툴패스가 여기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물음표가 있죠. 물음표가 있는데 이 전공정을 넣고 싶은 공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 넣고 싶다 그러면 쉬프트를 누르고 16번까지 이렇게 정합니다. 쉬프트를 누르고 다 정해갖고 마우스 왼쪽을 누르고 쭉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겨서 안쪽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은 요 안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드래그해서 집어넣는데 설정 하면은 봐요. 여기에 보면 16번까지 다 들어가 있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출력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09 번호를 지정하지 않는 툴패스가 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자, 만약에 툴패스를 09 번호를 지정하지 않으면은 이런 형태 계속 오류가 있죠. 09 번호. 자, 이게 계속 있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상세하게 3번부터 4번까지 다 이렇게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공구가 한번 보겠습니다. 설정 들어가면 이 공구 번호가 설정이 안돼 있죠. 그러면은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3번을 넣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형태로 여기도 4번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 여러분들 넣고 난 후에 이제 작업할 때 반드시 이걸 이야기해 줘야 되죠. 작업지에서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저 개별적으로 1, 2, 3번을 아까 했습니다. 마지막 거는 이제 09 번호를 다 지정 안 했기 때문에 에러가 생겼습니다. 나중에 09 번호를 다 지정하고 하면은 별 문제가 없이 잘될 겁니다. 그래서 1, 2, 3번은 개별 NC 프로그램을 뽑았는데 그거는 이제 자, 1번 보면은 설정 해서 출력을 해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5001번이라는 NC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디렉터리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은 5001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나중에 머신센터 보낼 때는 TAP 보내도 되고 NC로 해도 되고 어떤 장비는 확장자를 없애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조언은 편집하시면 됩니다. 이런 건 열어서 뭐 노트패드라든지 워드패드라든지 다양하게 열어보면은 이렇게 NC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NC 코드가.
자, 요거는 일공정에 속한 것인데도 이거는 뭐 굉장히 깁니다. 한만 줄은 넘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보고, 그런데 실상 보면은 여기에 G코드가 몇개 없어요. 기껏해 여기 보면 G3, G1, G03, G01, G03, G01, G02, 요거는 원호 가공이죠. 0203. 그 다음에 G01은 직선 가공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다른 거 찾아보기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동 프로그램에서 G코드를 공부 조금만 해두면은 자동 프로그램에서 요걸 보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강화할 때는 요 NC 코드만 USB든 안 그러면 랜선이든 메모리 카드에 저장해서 강화하시면은 됩니다. 자, 이상으로서 파워미를 이용한 자동 프로그램 생성, 그러니까 NC 코드 추출하는 법을 강의했습니다. 고맙습니다.